예, 샬롬 샬롬. 오늘 또 토요일이어서 샤밧 샬롬입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우리 샤밧이라는 뜻은 멈춰라, 쉬어라, 휴식 이런 뜻인데 우리 모든 것이 멈춰야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샤밧 샬롬 이렇게 여러분 좀 떼어서 다시 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쉬어야 그다음 샬롬이 온다 이런 뜻으로 오늘 토요일마다. 오늘은 21번째 우리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둘째 날 창조 우리 8절까지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째 날에는 라키아, 우리 따라 할까요? 라키아. 라키아.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이 궁창이 이 위에 있는 공간입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뉘시고 위에 있는 궁창 생긴 것을 샤마임 하늘이라 칭하셨다. 그까지가 그이 둘째 날입니다.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도 없고 또그 하늘에 뭐 다른 거뭐 이렇게 그거 했다는 것도 그것도 없고 둘째 날은 이렇게 궁창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때 그때 해와 달과 별들, 발광체를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넷째 날에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궁창을 위해 창조해서 하늘이라 칭하시는데 오늘은 그 밑에 모든 궁창 위에 떠는 물들을 다 이렇게 모으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야바샤라는 이 드라이랜드, 이거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땅을 이끌어서 땅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물들이 많이 모이는 이것을 대양, 바다라고 칭하신 날입니다. 오늘 그거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를 막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것보다 한 단어 또 하나하나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9절과 10절 이두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바요메르 바요메르 엘로힘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 요메르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 32번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7번이나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카부라는 것, 한마임, 물들이 모여라 이런 뜻으로 이카부인데 우리 그냥 울음 따라 읽겠습니다. 이카부, 이카부. 우리 영어로서 어린아이들에게 피카부 이것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거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다 까꿍, 까꿍. 까꿍 하는 거죠. 그거를 피카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따라합시다. 이카부. 이게 발음이 이카부. 꼭 같아요. 그 P하고 E만 차이 날 뿐이지. 여기 꼭 같습니다. 이카부. 이카부. 한마임. 한마임. 마임은 항상 물입니다. 물.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인 단어는 어느 나라 가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참 좋은데 이스라엘 가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는 거에 물이에요. 거기는 항상 물이 없으면 너무 갈증이 나고 위험해요. 그래서 6갤런 하루에 물을 꼭 마시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요즘같이 더운 일기에 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임하도 우리 보세요. 물이 말하고 마임 이거 하고 이거 어때요? 다 M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 이 M 마임이 이 M으로 시작이 마임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잘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옛날 고대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이런 건데 제가 우리 여기 10분 거리에 있는 세 국립 문자 박물관에 갔을 때에 참 아쉬운 점이 어느 나라 가든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때 그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히스토리와 알파벳이 오늘날 생긴 기운에 대한 차트 정도는 하나 꼭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쉬움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라든지 또 히브리 대학 같은 데 가면은 늘 이렇게 교수님 방이라든지 연구실에
걸려 있는 것이 이 차트입니다. 히브리 언어가 어떻게 이렇게 발달이 돼서 오늘날 그리스, 라틴계, 또 영어, 이 프랑스, 또 스페니쉬 이런 것이 이제 생긴 그 차트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오히려 우리 한글에 대한 것도 가림토 문자가 우리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도 없어요. 이 가림토 문자가 한글의 최초 기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림토 문자가 훈민정음이 되고 훈민정음이 발달돼서 오늘 한글이 되고, 여기에 이제 김석연 박사님이 누리글이라고 전체에서 51자입니다. 28자에서 더해가지고 51자인 누리글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언어가 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언어가 없는 곳에 언어를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 세계적인 학자들이며 또 많은 미국에서 또 서양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여기 모시고 좀 영어로 또 설명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그게 아직 그게 덜 돼 있더라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님이나 여기 책임자 맡아서 그거를 좀 건의를 하고 싶고, 오히려 좀 청주에 가니까 직지 박물관 거기가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직지의 인쇄에 관한 것이 우리 구텐베르그가 1455년에 이게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발행됐던 그 인쇄술보다 80년 앞선 것이 이 직지사에서 나온 그런 이제 인쇄술인데, 그런 거기서도 이제 있는 얘기들 보면은 아주 그 잘 설명돼 있고 갖춰져 있는데, 막 그쪽에 있는 것도 많이 좀 여기도 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물에 대한 것은 마임, 네? 마임은 이거는 히브리말이나 우리 한국말이나 또 슈메르도 같은 그런 말입니다. 마임. 그리고 저기 그 뭔가 스페니시에 가도 물이라는 말이 이런 것과 비슷한 또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든 물입니다. 이게 마임. 마임이고, 그 다음 밑하트란 말은 언더라는 말이에요. 밑은 몸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다하트는 언더입니다. 언더. 어떤 언더인가 하면은 하샤마이, 하늘 아래에 있는 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한마음, 이 물들이 피카부라는 이 말이 gather together, 이것이 다 한꺼번에 모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gather together. 우리 영어에도 보면은 요게 이제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 따라 할까요? gather together. gather together. together은 함께라는 뜻이지만 gather은 모이다는 거잖아요. 그 gather과 together는 말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gather together 이것이 하나의 수거처럼 사용하는 물이 이렇게 모인다, 함께 모인다 이런 뜻인데, 요게 이제 카바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 카바라는 동사에서 이카브라는 뜻은 요게 니팔형이에요. 니팔형. 니팔형은 단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이다, 이게 be gathered together입니다. be gathered together. 이 그런 물들,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수동체입니다. 다 이렇게 모여지기를 원하는 이런 뜻을 이제 니팔 imperfective born인데, 그거를 용어로 쓴 저시바라는 뜻이에요. 저시바라는 것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여기 오르바여 효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것도 저시바형이었고, 그 다음 또 여히 라키아, 이 우주에 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도 자시버형이 되거든요. 여기도 역시 자시버형이에요. 이게 무슨 모든 물들이 한 곳에 다 모여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손이, 야 이거 다 이거 참 너무 무질서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물들은 물들대로 따로 모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서운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 마콤 어디에 있냐면은 요거는 뭐뭐 하나의 그 곳으로 향하는 전지사입니다. 어느 곳으로. 마콤은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 마콤. 에카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에카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 우리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에카드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한날이라 할 때 욤 에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물들이 어떤 한 곳에 모였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한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카드가 또 중요한 게 쉐마에 보면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 슈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이 아도나이 엘로케이누 우리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카드 한 분 하나님이시라 할 때 그때 한 분이 그때 또 나옵니다. 에카드란 말. 그래서 이 에카드가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정말 이 한 장소에 이 하늘 아래 모든 물이 모여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소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테라에 이 테라에라는 말은 라에라는 말에 역시 여기에 그 니팔형 단순 수동입니다. imperfect 거기에 미완료형입니다. 이것도 보면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절식어형이에요. 이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영어로서는 appear입니다. appear.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appeared. Let the dry land 이 마른 땅이 이 get 이게 appeared 이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야바샤라는 이 말이 하야바샤는 하는 the 그 땅 정관사입니다. 정관사고 야바샤는 dry land 마른 땅. 마른 땅이 이렇게 이제는 appear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두 개입니다. 물은 한 곳에 모이고 그리고 이 dry land 이런 마른 땅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하셨는데 바 여히켄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이것이 그대로 되니라 영어로 보면 it was so 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된다. can이라는 것이 yes 우리 얘기한 대로 우리 no 하면 law 또 yes는 can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law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신명기 십계명에서 계속 law 이후에 law 이 타르시에 이 law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law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꼭 그분들이 두 번 얘기해요. 롤로 이렇게 해요. 롤로 절대 안 된다고 해요. 롤로 그것도 손가락 이렇게 해가면서 롤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롤로 롤로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거와 반대되는 말은 캔입니다. 이게 캔은 아까 이제 로는 아니다. 그리고 can은 그렇다, yes라는 말입니다. 따라 합시다. can.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는 can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좀 더 붙여버리면 케네디란 말, 케네스는 말, 이게 다 그 can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니 긍정하다, yes 이런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yes 할 때 보면 can 이렇게 한 번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좀 다혈질이기 때문에 캔은 보통 막 세 번씩 해요. 캔 이렇게 해요. 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캔과 로가 영어에서는 영어로 말하면 yes or no 이건데 it va yoi can 이렇게 여기서 말한 캔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이간 뒤에 쓰는 용어가 캔이라는 용어입니다. va yoi라는 이것은 그대로 돼. it was so 이거는 바오 이게 접속사 연계되는 미완료는
이 번역하기는 완료형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바이어 히 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이어 히 캔. 바이어 히 캔. 이런 중요한 수거는요 계속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바이어 히 캔이 창세기의 1장 1절에도 나왔죠. 또 1장 그 두 번째 우리 그때도 캔이 나오고요. 여기는요 세 번, 아, 두 번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날에는 이게 그대로 되니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드라이랜드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이제 이 드라이랜드 여기에 하나님이 각종 풀과 또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이렇게 그대로 하더니 그대로 되니라고 바이어 이켄 이렇게 나와요. 그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요만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바이어 이켄 이게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행일치의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실행을 해야 합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이 슈마라는 이 말도 보면은 이 슈마가 듣는다 뜻이거든요. 듣는다. 그런데 사전에는 또 하나의 뜻이 나오는데 순종하다, 그대로 실행하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듣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 나옵니다. 이게 셔마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따발이라는 말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 따발이 그 PL폼은 디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따발이 뭔가니 이것도 텔 하나님이 얘기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단어로 보면 월드입니다. 월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전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벤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 일치적인 그런 사업.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별히 히브리에 보면은 80%가 동사편이에요. 동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해요. 어느 정도 강조하는가 하면 어순부터가 어순부터 우리는 지금 한국말이나 영어에 익숙해가지고 주어가 나오고 우리가 동사가 나오잖아요. 나는 먹었다. 나는 읽는다. 나는 간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순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간다 나는. 먹는다 나는. 무슨 한다 너는. 이렇게 해서 이게 동사가 먼저 나와요. 브레시스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엘로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먼저 나와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동사 위주예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행동, 행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메르 엘로힘 여기에서 가라사대 말과 여기 그대로 되니라 이게 짝을 이루면서 이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와요. 항상 그렇게 참 짜임새게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 구절을 이제 금방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카부 한마임 이카부 한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임 미타하트 하샤마임 미타하트 미타하트 네, 밑에입니다. 더 하샤마임 그 하늘 밑에 있는 물들이 이카부 이렇게 다 모이시면 좋겠다. 어디에? 엘 우리 따라합시다. 엘 마콤 엘 마콤 에카드 에카드 한 장소에 다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테라에 이거는 다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피어 나타나 드러나면 좋겠다. 무엇이? 하이 야바샤 우리 따라합시다. 야바샤 야바샤 이거는 드라이랜드 최초의 이 땅의 모습이에요. 최초의 땅의 모습이 이게 한마임과 대조를 이룹니다. 물이 아니라 마른 땅 물기가 빠진 마른 땅이 드러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해드리니 바이어 이켄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 하셨던 그런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기에 명칭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야밧이라 드러난 땅을 하나님이 엘에서 땅이라 이끄시고 또 이렇게 모인 물들을 하나님이 바다 얀마임 이 마임으로 이거를 이제 대양으로 이렇게 그 바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누.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니까 참 좋았더라. 이거를 이제 10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바 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거 이크라 동사가 먼저 나오죠. 라 야바샤. 그 이 드라이랜드 이것을 엘에서 땅이라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 미크베 이 모인 것 이렇게 모여든 것 무엇이 한 마임 물들이 모인 이것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카라 하나님 부르셨다 야밈이라 부르셨다 바다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키토브 참 좋았더라.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을 우리 테이트 그리고 바오 베이트인데 토브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키토브다라는 것은 이때 키라는 것은 뭔가니 그 무무 때문에 이런 뜻도 되지만 그것이 있는 그 상태를 아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키토브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좋았다. 토브. 여러분 그 요즘 우리 그 카페 이름 가운데서는 토브 카페라는 것이 한국에 서서히 등장하더라고요. 요 앞에 있는 무슨 구청? 오정구 구청이 있어요. 오정구가 있습니까? 서울에? 네, 있어요. 서울에 네, 오정구 있습니다. 오정구 구청 바로 맞은편에 토브 카페가 있어요. 그 김기남 목사님이 지망하시는 부천 예신교에서 하는 카페가 그 토브입니다. 또 강남에 어느 곳에 갔더니 토브 아파트가 있더라고. 그분들은 다 유대인 이름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이 토브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런 데 보면 토브 아파트, 토브 카페 다 있어요. 그게 한국에 금방 수입해가지고 그걸 쓰더라고 지금. 그 여러분들도 이 토브를 많이 쓰십시오. 이게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래 토브. 토브의 강조는 그 다음 뭔가 메오드라는 말을 붙여요. 메오드. 토브 메오드 하면 very good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토브 메오드를 쓰든지 하여튼 아 이게 토브 참 좋았더라. 근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이크라. 바이크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He called.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에레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라 야바샤. 그 마른 땅을 뭐라 갔냐면 이 카라와 관계되는 전지사는 럽니다. 이겁니다. 본래 이 러라는 것은 of, for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에, 뭐뭐를 위해. 예를 들면 다윗의 시편 할 때 다윗의 시편이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또 영어상에는 다윗을 위한 시편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레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라, 뭐를 불러셨다 하면은 러를 지배합니다. 이 동사가. 또 요 밑에도 보세요. 카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데 야밈이 불렀다. 요게 르가 여기 있잖아요. 르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런 카라에는 르가 이렇게 종속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드라이랜드 이거를 에레스라 불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땅이라는 말입니다. 에레스. 자 이거 보세요. 또 하나님은 이런 요게 뭐라고도 야바시를 에레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미코의 한마이 이 물이 모인 이거를 다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합시다. 미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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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베는 아까 이카부 요거의 동명사형이에요. 분사 형태예요. 근데 아까는 여기는 물이 이렇게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동사형인데 요 뜻은 뭔가니 물이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가 한 마이 이 물들이 이렇게 다 가득히 모여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밈이라고 부르셨다. 이게 아까
여기 마임, 마임은 물이라는 말이고 여기는 야가 들어갑니다. 야민, 따라합시다. 야민. 야민. 이렇게 야민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뭔가니 sea라는 말입니다. 또 ocea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다 바다라는 말이죠. 본래 유대인들에는 물이 모여 있는 이것을 그들의 다른 이제 그게 있습니다. 야미라고 그래요. 야. 야마미는 물이 가득 채 있는 것이 다 우리 맴 맴이 이게 다 들어가죠. 맴 또 뭐 이 마임도 맴 다 들어가는데 이 야미라는 것은 물이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컵 속에 물이 있는 것도 야밈이에요. 또 시냇가 흘러가는 것도 야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호수도 야밈이라 그래요. 그리고 저 바다도 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다 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세수대에 그 물을 뜯는 이것도 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두멍 거기 있는 물도 얌이에요.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 바다에 있는 것도 얌이에요. 그리고 또한 저 지중해 바다도 야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다의 개념과 호수의 개념과 신의 개념이 물만 있다 그러면 다 야미예요. 야. 우리 어린아이들 영어 언어를 볼 때에 엄마라는 말하고 야미란 말 제일 먼저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마임 이렇게 유대인들에 가는 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이 마임 물 얌 이런 것이 우리 인체의 70%가 우리도 물로 되어 있습니다. 70%. 그러니까 이 대양도 보면요. 지구상의 70%가 바다예요. 그리고 30%가 이 육지입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꽃 같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소우주라고 그래요. 소우주를 뭉가면은 마이크로, 코스몰, 마이크로. 코스모스입니다. 소우주 그리고 요거 대우주를 가리켜서 매크로 코스모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 가운데는 미생물학자하고 천문학자들이 말이 통해요. 미생물은 차근차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런 미세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천문학자들은 큰 거, 매크로 막 큰 거 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물학자나 미생물학자나 천문학자나 서로 이렇게 통한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도 미크로 우리가 지금 소우주로서 우리 이거하고 대우주를 비교해 잡은 겁니다. 그 내가 한방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야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1년에 12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12경락이 있대요. 또 여기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인데 우리도 뭐 태양, 태음, 뭐 소음 뭐 이래 가지고 네 개의 그런 그게 있대요. 유형이 있대요. 또 우리 몸에 뼈마디가 248마디 있답니다. 뼈마디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마라, 하라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누는데 이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가 있습니다. 또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 있는데 365라는 것은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소우주가 되는 우리 몸에 침을 찌를 수 있는 혈 자국이 365개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 한방을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이 우리 어머님은요 참 지금도 연세가 90 넘으셨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분은 우리가 이제 아버님하고 결혼하실 때에 아버님은 이제 평양에 그 제가쯤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그 제가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시집 오셔가지고 서양빵 굽는 빵 기술 그거 기계를 사시고 그걸 가지고 막 빵을 찍어내가지고 우리 친교 시간 때 그 빵을 우리 그들이 같이 성도님들이 먹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꼭 상록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글자도 모르는 그때 6.25 때 피난 온 사람들
초등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밖에 흙판을 놓고 그걸 다 쓰면서 그 한글을 가르치고 또 풍금을 잘 치시니까 풍금을 가지고 음악을 다 가르쳐서 이 악보를 다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키운 성도들이 미국에 유아 저 그 이민을 많이 보내시고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내주고 해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신 분이에요. 참 이 어머님은 서양 요리를 배운다 그러면 요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그 가끔씩 미국 분들이 우리 군목이라든지 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서 탁 사라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서양 그 음식의 코스별로 전부를 준비해서 식사를 제공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뭐를 하나 배우시면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아버님은 이렇게 목회 말년 65세 때에 쓰러지셔가지고 굉장히 풍요왔습니다. 그거 치료하신다라고 배운 게 또 한방을 배우신 거예요. 그 지금은 보면 뭐 한방에 거의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왜냐하면 이 침자리 다 배우세요. 12경매 다 배우십니다. 딱 진단하면 뭐 어디서 문제 있어서 뭐 부황 뜨고 요거는 이 뜸으로 다스리고 그걸 다 하시거든요. 참 대단한 분이신데 그걸 다 배우시는 거예요. 365개 혈자리를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도 전자침을 우리가 잠시 배웠는데 원세호 목사님에게 전자침을 배울 때도 기본적인 혈자를 우리가 다 공부합니다. 이 뒤에 명치부터 시작해서 이 발바닥에 있는 그까지 다 우리 배우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이 소주입니다. 소주. 그래서 이 날이 이렇게 오늘처럼 좀 꾸물이하고 이렇게 흐린 날은요. 막 그냥 류마티스 관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막 오잖아요.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 이게 진짜 그렇게 옵니다. 그게. 몸의 반응이 와요. 이 몸과 이게 늘 이렇게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건강법 그대로. 그게 이분들이 가는 방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그대로 가면은 우리 건강이 오래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900살까지 다 살고 했던 것이 그 건강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암 생기고 다 이런 것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때 그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얼마나 질서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야밤 원래는 다 야밤인데 요거의 복수가 바로 야밤이에요. 우리 따라 합시다. 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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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밤은 그냥 물이 모인 상태인데 이걸 특별히 간주할 때는 야밤이라고 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 많이 모여 있는 이것을 야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는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서 이제 이 야르라는 것은 라아 동사에 나왔습니다. 라아 동사에서 나온 미완료 이게 바오 접속사 연계형인데 뜻은 과거로 해석해야 됩니다. 미완료는 과거로 해석하고 또 완료형으로 된 것은 미완료로 해석하는데 요거는 지금 미완료로 시작 때문에 과거로 해석해서 가소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토브 참 좋으셨다. 야, 그거 참 좋구나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드디어 둘째 날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드디어 여기 나와요. 이게 뭔가 아니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그 궁창을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하늘만 창조하신 가지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땅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신 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으셨다. 이게 사실 둘째 날에 붙어야 될 말입니다.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만 창조하시고 미완성이에요. 그거를 셋째 날 전반기 때에 이렇게 땅과 바다를 창조하심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삼층천 우주관이에요. 샤마임, 아까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샤마임,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바샤, 이 드라이랜드를 가지고 에레스라고 칭해셔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 위에 물이 모인 것은 야밤,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삼성전 우주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부흥사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둘째 날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이 없었느냐. 샤머님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궁창비 있는 물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지옥으로 그렇게 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지옥 창조하신 거 보고는 좋아하셨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랬다.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없어요. 그 성경 원문에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거 잘하는 게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그 사람들 얘 떠드는 거 보면 그것도 그럴만하다고 지성인들도 빠지는데 원문을 확인해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공부해 버리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보세요.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하늘을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이랜드 이거를 에레스 이거를 땅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우리 땅이라 할 때는 earth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걸 또 land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earth와 이 land의 차이점은 뭔가 하니 earth는 그냥 땅이에요. 그냥 흙 있고 이런 상태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land라는 말은 이게 야바시처럼 이 dry land 이렇게 마른 땅입니다. 이 땅에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살아요. 생물이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랜드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earth 하면은 heaven and earth입니다. 하늘과 땅 그거 할 때 많은 용어고 실제로 인간의 역사가 이루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랜드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레스란 말이 두 개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에레스. 에레스. 에레스에 대한 내용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잘 나와요. 바하였다 하 에레스. 그 땅이 어떤 상태냐면 토후 바보후. 혼돈하고 극히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호세크. 이 어둠이 알프네이 대홍. 기품 위에 이렇게 어둠이 장악했는 거예요. 그게 본래 에레스의 상태였습니다. 창조 이전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야바샤 이 그 모든 것에서 야바샤가 이제는 드러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 야바샤가 물에 잠겨 있었대요. 처음에 잠겨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태양이 오늘같이 5대 양 6대주로 나눈 이 상태는 노아 홍수 때에 그때 생긴 것이고 그 전에는 한 땅이었습니다. 야바샤 이게 땅이었습니다. 30% 되는 이런 땅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어둠이 가득 된 이 땅을 하나님이 정리정돈하신 것이 오늘날 이 땅인데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이 땅에 뭐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풀도 나게 하시고 씨를 맺는 채소도 나게 하시고 또 씨를 가진 열매도 내게 하는 나무도 이렇게 자라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모든 앞으로 또 창조될 생물들 또 새들 또 우리 인간들 이런 데게 음식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음식 만드시는 장면이 우선 둘째 그래서 셋째 날의 두 번째 파트예요. 처음에는 이 땅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 땅에 아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이 스스로 풀을 내게 하고 스스로 씨를 맺는 채소를 나게 하고 스스로 씨를 가진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보면은 농사를 짓는다 이갈 때에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은 무조건 여기서 자라게 되었다 이런 농부들이 꼭 이거를 자라겠다 이런 개념이 많아요. 우리 보통 깊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리는 수고만 합니다. 수고만하는데 여기가 씨가 자라고 자라게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씨만 뿌리고 그리고 잡초 제거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이거를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그 바울이 아볼로와의 사역 고린도에서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부의 수고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한 씨가 열매를 맺어서 양육해서 이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는 하나님 다 주도적으로 하시고 농부는 단순히 거기에 이제 그냥 수고 정도 간단한 수고 정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들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경영권도 하나님,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이걸 모든 것을 회수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 관리 또 무슨 재정 관리와 마찬가지로 인사 관리 이 모든 것도 사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목회를 저는 한 지 뭐 40년 좀 넘지만은 언제나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 초심을 그대로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회를 해주시는 그래서 로이 출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회자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목동 정도의 일들 목동의 신부름 하고 그런 정도지 목사가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고 하나님 대신에 막 심판하고 이것은요 완전히 신성모독에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불러놓고 절대로 선교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선교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누가 나를 파송해서 보내는 분이 선교사예요. 보내는 분의 그 뜻에 맞게 우리들이 활동하고 그 삶에 맞게 사용하는 게 그게 미션널이지 우리들은 보내신 그 분 뜻대로 그래서 이 선교를 하다가 뭐 기진맥진했다 뭐 탈진했다 뭐 이런 거는 다 엉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선교하시는 것이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조그마한 수호 봉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목회라든지 우리의 무슨 경영하는 거 회사 뭐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창조신학이고 우리의 구속신학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한 번 더 따라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라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나야바샤 바야바샤 헤레스 헤레스 부 미크베 부 미크베 리 미크베 합시다. 레 미크베 레 미크베 한마임 한마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카라 야민 카라 야민 고 물이 다 모인 것을 하나님이 바다라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 바이아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키토브 참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바이아르 엘로힘 바이아르 엘로힘 키토브 키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게라는 이 뜻을 또 이제 어떤 뜻으로 됐냐면은 보인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 이레 할 때에 이르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나는데 우리 흔히 이 여호와 이레를 이거를 잘못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창세기 2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2장 8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빠 그 번제할 어디냐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다 이렇게 이제 예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는 현대 영어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그 당시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신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본래 뜻이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이제 그 이삭을 제물로 이제 바치려고 이제 산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말에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 얘기 나오면은 뭔가 하면은 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거예요. 이삭도 눈치챕니다. 아 오늘 내가 제물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서 가 보니까 그야말로 그 모리아 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예비하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의 어깨에 있는 장작을 이렇게 패다가 아들이 또 갖고 있는 불씨, 항상 그 예배 드릴 때는 불씨를 꼭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부싯돌로 무슨 불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이 있어요. 칼도 있고 또 끈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바칠 때는 항상 첫 번 것이 재물을 꽁꽁 묶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물이 도망가니까 양이든 염소든 소든 이거를 꽁꽁 묶던 그 끈이 있는데 아, 이 이삭이 옆에 이제 이 장작을 내리고 불씨를 땡기기 전에 아버지가 끈을 가지고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이삭은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버지 또 하나님 뜻대로 오늘은 제가 제물이네요 하고 이렇게 꽁꽁 묶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도 어디서 그가 왔냐면 바빌론에서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올 때는 그 당시 우상 중교 가운데서 이 몰렉신이 있었습니다. 몰렉을 무슨 뭐 이게 그 이쪽 그 마르둑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금오소라고 번역하는 그런 이제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바벨론의 신은 사람을 인신 제물로 이렇게 받았던 그런 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도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아브리 족속의 그 출신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부르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스스럼없이 이렇게 이게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성경에는요 이 창세기 22장 요 부분을 뭐라고 이제 소제목을 부르는가 하면 Binding for Isaac 이렇게 나와요. 이삭을 묶다 이게 유대인들 성경의 소제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Binding 하는 게 이게 첫 번 겁니다. 그 이삭이요 여기서 묶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자기가 100세 난 아기들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고 아버지보다 힘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삭도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저를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의 논쟁이에요. 아브라함이 훌륭했느냐 이삭이 훌륭했느냐 얘기 나오면요 다 이삭 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받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를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 내리쳐서 그냥 위에 그 제단 위에 얹고 불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이삭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제물을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거기 있는 이삭이 훨씬 아들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모리아산에서 14절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지금 죽을 수 있는 바로 그건데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인신제물을 바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몰렉신도 아니고 금오수신도 아니고 그 당시 이방 어느 신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제물을 바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 전통이 내려왔는데
사람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 단 하나, 하나님이 허용한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게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란 말이 화신 제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참 이런 일이 이게 우리가 마음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죽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구세주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인신제물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고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게 아주 율법으로 그것도 나옵니다. 인신제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에 아들편으로 bounding for Isaac. 유대인들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했습니다. 아, 이삭의 그 훌륭한 순종하는 자의 믿음. 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어요. 이삭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버지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겠다 했는데 아버지와 이삭에게 모리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가르칠 때 물었거든요. 40년 전에. 얘들아 너희들 하늘의 별이 많니 바다에 모래알이 많니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답을 못하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 자기 머리톱도 몇 개 못 세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바다의 모래 그거 어떻게 셉니까 우리가. 어? 하늘에 뭐 별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세수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뭐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답변은 뭔가 하니 아는 척 하지 말고 저희들은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금방씩에 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 이삭을 낳은 에서가 마다들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마다들의 축복을 아버지는 해주지만 도장은 누가 찍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찍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 다음날 이제 이삭을 이 야곱이가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어제 아버지 속여가지고 내가 장자 축복도 받고 우리 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씩씩거리며 나를 지금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저 바단 아람에 우리 저 외산주 집에 가서 잠깐 피신해 있겠습니다. 형이 나를 지금 죽이려는데 이러면 오늘 또 가인과 아벨 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새벽에 찾아온 아들에게 예 이놈아 너 어떻게 나를 속이고 그건 뭐냐 형이 그걸 왜 그 옷을 갖다 입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냐 야단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날 밤에 말이죠 리브가가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당신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당신을 내가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쟤를 가질 때 그 창세기 25장이 일어난 거예요. 내 태중에 저 두놈 쌍놈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내가 배가 아파서 하루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살구나. 그런데 큰 놈이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애가 태어나는데 어이구 큰 애 불그락불그락하고 털도 많고 애서가 태어나는데 나는 걔 관심보다는 그 다음 발꿈치를 가지고 크 태어났던 그 애서가 늘 마음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고서 내가 당신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어느 날 이제 아이 마다들 축복을 한다니까 나는 그때 기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야곱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서는 할 수 없이 그냥 걔 이게 몸에다가 털을 바르게 하고 아버지가 분명히 그 체크할 거니까 또 아버지가 분명히 옷의 향취를 맡는데 이거 에서에게 에서의 옷 향취 나는 그거를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내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 이놈이 밖에 나가가지고 헷 여인을 두 여인을 데리고 자기 와이프라고 우리에게 데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26장 맨 끝에도 나오고 27장 맨 끝에도 두 번씩이나 얘기 나오기를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에 근심이 됐더라. 그 이방인의 그 며느리 보고 근심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방 여인을 둘 데리고 온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아마 실토를 이 리브가가 했을 거예요.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설득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적어도 야곱만큼은 우리 동족,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우리 동족 집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는 종례원을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 가서 결혼을 하게 합시다 했더니 아버지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인사하러 온 야곱에게 야, 너 말이야 형처럼 이방인 말고 밧다나베에게 잘 가거라. 거기 가서 우리 집안하고 같이 결혼하고 오늘하고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야곱에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가잖아요. 그때는 뭐 중앙산악지대로 이렇게 걸어갈 텐데 그 헤브론에서 이 베델까지가 꽤 멉니다. 한 3일 길은 걸어가야 돼요. 그 가다가 그 3일째 되는 날에는 유숙할 곳도 없고 그리고는 아무 그런 무슨 주변에 인근에 무슨 숙소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고장수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곳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게 하신 겁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잠자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천사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을 깨우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 누운 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 후손은 땅의 티끌 같이 많아지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보면 이 요셉이가 괜히 그냥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뭐 많은 사람 구하고 자기 43년 그게 아니라 이 전초전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비료가 같이 많아지겠다. 또 이 이삭에게는 모리아산 위에서 정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새벽에 말씀하신 문관이 네가 아버지가 내게 장자 축복했지만 내가 오늘 이거를 인준 도장을 찍어준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도장이 없으면은 이다 헛구예요. 무효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신약에서 뭐를 보냐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그들이 마태아를 선출했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아를 내 사도라고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헛수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도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정말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내 도구로 그는 his chosen, my chosen vessel, 내 선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이 직접 뽑으셔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뭐 우리에서 우리야 제비 뽑자 이래가지고 뭐 선거 이런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 직접 뽑으신 게 사도 바울이듯이 야곱도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았지만 이거를 도장 찍어주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바로 베델에서 찍어주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땅도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너의 자손이 얼마만큼 번창하니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꽃같은 또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늘의 별이 많냐? 바다의 모래알이 많냐? 땅의 티끌, 땅의 그 진흙 그 척한 났던 티끌 어느 게 더 맞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금방지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물줄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아들 되는 요셉이가
그 큰 나라에서 총리 대신 돼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번창하는데, 야, 400명 만에 60만 대군입니다. 60만 대군이라는 게 군대 갈 나이 20살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의 수만 그러는데, 20세 이하의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분들, 그리고 모든 여성들 합치면 보통 곱하기 5에서 6을 해야 됩니다. 60만 대군이라 그러면 곱하기 5를 해도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언제 400년 동안 불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슨 뭐 김해 김씨라든지 나 파평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4대 5대 올라가서 4대가 우리 족보들 다 계산해 봐도요. 우리 내 족보 파평윤 씨를 따져보니까 35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 4대만의 그 후손들이. 그리고 웬만한 집들 다 한번 뒤져보세요. 1000명 나오기 힘듭니다. 4대만에.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에서는요. 야, 4대만에 그냥 인구가 300만이 됐다고 하면요. 뭐 밥만 먹으면 애기 낳고 하룻밤 지내면 애기가 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이 인구가 급성장했던 겁니다. 그 300만이 어느 숫자가 하면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전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게 이스라엘 인구였습니다. 오죽이면은 바로가 불안해가지고, 야, 전쟁이 나면은 원수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그들이 공세해서 하면은 우리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들을 다 종으로 만든 거예요. 어? 그만큼 인구가 불어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 60만 대군이 그들이 출애굽 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잖아요. 광야 생활 하는데 거기는 뭐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무슨 생활 환경이, 그리고 맨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뭐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이동해야 될 그런 광야 시절 동안에도, 아니 40년 동안이요.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들은요. 400년 동안 이방 우상 문화에 물들여가지고 오염돼서 이거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들은 막 밥만 먹으면 데모하고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불평하고 맨날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아다가 보고를 한 생각입니다. 아니, 400년 동안 인구가 60만 대고 한 300에서 400만 이렇게 늘은 것도 엄청난 일인데, 40년 동안이나 1세는 다 죽고 또 그 인구만큼 또 불어났다? 이거는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예가 없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인구가 무슨 300, 그 숫자가 이게 된 거, 1세는 다 죽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광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기억 안 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신명기 말씀 받고 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던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비록 읽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역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이아르 엘로힘 키토브. 한번 따라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카브 한마임. 이카브 한마임. 미타하드 하샤마임. 미타하드 하샤마임. 엘 마콤 에하드. 엘 마콤 에하드. 네 테라에. 네 테라에. 하시야 샤바샤. 하시야 샤바샤. 네 여히케. 네 여히케. 바 이크라 엘로힘. 바 이크라 엘로힘. 나 야바샤. 나 야바샤. 에레스. 에레스. 불레 미크베, 불레 미크베, 한마임, 한마임, 카라 야밈, 카라 야밈, 바야르 엘로힘,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키토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셋째 날의 두 번째 파트 공부하겠습니다. 너무 다음 주 공부할 때 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풀과 우리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나무 열매 나무를 맺었는지. 그걸 이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날을 안식일 후 세 번째 날에 꼭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날은 두 번이나 좋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나올 때 그때 사흘이라는 것이 안식 후 사흘이라는 뜻입니다. 그 셋째 날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셋째 날 전반부에 하나님 하신 이날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하늘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되고 또 바다가 창조됐던 이것을 보시고 참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민족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일어날 때에 우리들도 많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 고맙습니다. 토다라바.